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바뀐 거, 올해 최종적으로 공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바뀐 게 21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뀐 게 해마다 과거에는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A4 용지로 내드린 거 먼저 바뀐 거 중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공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무조건 이거는 시험 전에 공포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이송하면 20일 이내는 최소한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9월 지난주 목요일 날 국회를 통과했죠. 그래서 며칠 되진 않았는데 먼저 그 A4 용지 이거 제가 B4 용지는 미리 자료를 준비했던 거고 이게 준비하고 나서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 A4 용지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국회 통과되고 확정된 내용입니다. 뭐가 있냐면 임시 특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특례 특별한 예외죠.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3개의 차임액, 우리 그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 제가 30번 해보면 3개의 차임액 3번, 2개의 차임액 4번이 있습니다. 30번 프린트 맨 밑에 보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그 3개의 차임액 연체하는 것에 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액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그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6개월 이후에 연체한 차임액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법이 지금 시행 날짜가 언젠지는 아직 몰라요. 사실 아직 공포를 안 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10월 1일 되기 전에 2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어요. 두 달 월세액을 연체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6개월 연체하더라도 총 8개월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이냐? 그러면 주인은 그러면 나중에 연체된 거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자 제한법에 의하면 24%까지는 연체 이자를 받아도 되죠. 그러면 지연 배상금을 24%로 한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6개월 연체된 거에다가 20% 연체 이자까지 다 내야 돼요. 뭐 주인은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급박한 이게 장사가 안 돼서 6개월간 차임 연체한 것은 나중에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 안 되는데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현행법상 3개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전례가 없는 경제 위기 동안 영업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 임차인들의 위험 부담을 완화했다고요. 이제 6개월간 연체해도 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액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밑에 참고 표시.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손댄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지금 법조문은 법조문 지금 바뀐 법조문을 확인하려면 의안정보시스템 인터넷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개정된 법률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개정된 법률을 아직 공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그 연체한 차임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죠. 세입자는 6개월간 연체했으면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다시 다 내야 된다고요. 이제 영업이 정상화됐을 때. 그 주인한테는 무조건 뭐 손해기는 손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는 아니죠.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주인이 뭐 대출 받고 이렇게 했으면 주인도 어려운 점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
정감 청구권 명확합니다. 자임 정감 청구 사유로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여 임차인들 화여금 자임 감액 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지금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법조문에 보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막연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경제변동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 장래의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있고 되어 있고 증액은 상한선이 5%입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는데 단지 그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말에 구체적으로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를 명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죠. 감액 청구를 했다 해서 주인이 반드시 감액 청구에 응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고 원래 이게 여당 의원 원안에는 감액 청구를 하면 반드시 감액에 응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었어요. 뭐 매출액이 몇 퍼센트 감소하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는 감액 청구를 해도 무조건 감액에 주인이 응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꼭 감액을 받고 싶으면 감액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죠. 법원에다가. 그래서 만약에 감액이 결정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면은 예, 청구한 날로 소급해서 감액을 해줘야 됩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감액이 결정되면. 자, 그 다음에 현행법상 임대료 증액 청구는 5%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 청구를 할 경우에는 현행 5% 증액 상한이 적용된다. 예,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예를 들면 지금 쉽게 말하면 월세가 100만원인데 50만원 깎아줬어요. 그러면 깎아줬다가 다시 100만원까지 올리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기간도 없어요. 언제든지 한 달 후에 코로나가 극복되면 한 달 후에 올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100만원 초과해서 올리는 건 5%밖에 못 올린다고 105만원까지밖에 못 올리고 증액은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리죠. 자,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입니다. 문답인데 반가로 1번 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3개의 차임액 연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며 차임 연체가 연속될 필요는 없음. 꼭 석 달을 연달아 연체해야 될 필요는 없고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됐으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는 거죠. 한 달 냈다가 두 달, 한 달 안 냈다가 두 달 냈다가 그 다음에 또 두 달 연속해서 안 내면 그건 3개의 차임액을 연체에 해당되겠죠. 특례 적용 대상 및 기간은 대상은 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고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 차임액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한다.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까지 연체된 금액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례 적용 후 효과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 차임은 3개에 이르는 차임액에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기간 안에 연체한 차임액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에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4번 임차인은 특례 기간 동안의 연체 차임의 지급 의무까지 면제되는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동안 면제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 6개월 동안 연체해도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지 연체에 따른 지연 이자와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 나중에 다 내야 된다고 연체 이자까지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6개월 동안 안 냈다면. 5번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 범위에 제한이 있는가?
제한이 없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거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인데 현행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요건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요? 했는데 이게 법무부 답변입니다.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영세 상인 등 상가 임차인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의 차임증감청구권 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임차인들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냥 옛날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제1급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2번 임차인은 어떻게 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보니까 차임 증감청구권 행사는 개정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으로 현재 차임이 상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금액으로 차임이 감액되는 것이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차임을 감액할 수 있음. 증액시 상한 제한 5%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했는데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차임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감액 전 차임을 초과하는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 상한 5%를 적용받는다.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깎아줬다가 다시 100만 원 올리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요. 1년 안 지나도 그 주인이 이제 코로나가 다 극복됐으니까 장사 잘 되니까 다시 100만 원 내라 이렇게 하면 100만 원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행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차임 증감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상한이 없잖아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따라서 해당 개정규정은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상가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5%밖에 못 올린다는 것은. 자, 그러면 그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금방 말한 것에 대한 문제를 두 개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금 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는 들어보지는 못했죠. 이거 개정된 내용 어디서 들어보지는 못했죠. 아직 들어보셨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국회를 통과했어요. 여야 합의로 통과됐어요. 이거는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고 야당에서도 합의해 주셨어요. 이거는 이 부분은 그 통과됐고 아직 공포만 안 됐고 이번 시험범에 들어가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 2020년 8월 현재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 지금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6개월간 연체한 금액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1번은. 2번도 마찬가지 2020년 8월 현재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해도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예, 맞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지 않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는데 예,
이법 시행일 이후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번 전대인은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 대해서도 그 2번 규정을 적용한다. X입니다.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계가 보장이 안 됩니다. 전차인의 경우는. 원래부터 이거는 뭐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전대차 계약은 전차인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계가 보장 안 된다고요. 원래부터.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뭡니까? 권리금 회수계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계가 보장 안 된다고요. 원래부터. 전대차 관계에서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2020년 8월 현재 임차인이 2개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예, 결론은 이법 시행일 이후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뭐 6개월간 연체했다고 나중에 그 6개월 연체한 건 안 줘도 되냐. 연체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줘야 된다고 이제 장사 잘 되면. 자, 5번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1번, 2번, 4번 규정이 적용된다. 예,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6개월간 이법 시행일 이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그 밑줄 치세요. 신설된 게 이겁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요게 신설됐어요. 요 말만. 옛날에는 그냥 경제사정 변동으로 이 말만 있었다고요. 그 경제사정의 변동에 더 구체화시켰다고 이 코로나19를.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이죠. 그래서 경제사정 변동을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이었는데 지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1급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이런 말이 신설됐다. 자, 그 다음에 2번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이거?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50만 원으로 깎아줬다고요. 그럼 다음에 올릴 때 또 50만 원에서 5%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100만 원까지 올릴 때는 5% 상한 적용 안 받고 원래 옛날 거 원상복구 시키는 거는 상한이 없다고요.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 원상복구 된 금액에서 5% 초과해서 올리는 거는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갱신 요구 등 임시특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대하여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하여는 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X입니다.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예, 이미 계약 체결되어 있는 것도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존속 중인 임대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 청구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를 는으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은 임차인이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법제 10조 1항 제1호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6개월간 연체한 것은 5번 특례 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 이 말이 바로 위에 그 밖의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의 해석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인터넷에서 질문을 많이 해서 완전히 개정된 내용은 아닌데 3번 3번은 뭐 개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법제 40조 1항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증가기록이 누적됩니다.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 사유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취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에 대해서 다시 재등록을 했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요.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죠? 답은 5번입니다.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 사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처분 못한다. 이런 말은 없다고, 이게 5번에 있는 것처럼. 과태료는 폐업기간이 1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옛날 거 가지고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이 넘으면 다시 업무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정지는 재채기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업무정지는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하죠? 이게 좀 어려운데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근데 이게 인터넷에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거 3번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5번이 답입니다. 과태료는 폐업기간 1년 초과하더라도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시 등록하면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제 40조에 있습니다. 40조 3항이라고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이게 또 질문한 분이 많이 계셔서 문제를 내봤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자, 1번 상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답입니다. 갱신 요구해서 갱신이 됐으면은 임차인은 해지 통고 못합니다. 그러면 나면 주인은 남은 기간 월세 다 까고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1번은 상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면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됐다면 그 갱신된 기간 동안은 임차인도 해지 통고 못한다고요. 근데 이번에 상가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법정 갱신이 된 경우, 즉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은 주택 임대차의 경우, 요거는 이번에 신설됐죠. 7월 31일 주택이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또 2년 더 연장되잖아요. 그렇게 갱신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4번 뭐 주택의 경우 법정 갱신됐을도 당연히 임차인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 개정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 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야기했죠? 예, 이게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상가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지만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예, 해지 통고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바뀐 지난주 목요일날 바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바뀐 거, 2020년도에 바뀐 거 총 정리한 게 조금 전에 했던 게 한 가지 있고 20가지가 있습니다. 20가지. 바뀐 내용이 20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표시 광고 할 때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광고할 때.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명시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또 표시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이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등록번호가 8월 2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5번에 등록번호가. 광고할 때 등록번호도 적어야 된다고요. 8월 21일부로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소면 가, 중, 그, 총 이렇게 했는데 이 8월 21일부로 신설됐는데요.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추가로 6가지 사항을 추가로 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 추가로 8가지를 더 표시해야 됩니다.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소연 등 1번에 있는 것 다섯 개 외에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추가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건축물인 경우는 총 18가지를 적어야 되죠. 여기에 8가지가 있고요. 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명 소연 등 다섯 개 적어야 되고요. 성명 소연 등 다섯 개 적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또 인터넷 표시 광고 하려면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소면 가중 소재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다섯 개, 그럼 10개, 여기 8개 하면 18개를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무려 건축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3번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거는 꼭 암기 안 해도 그냥 읽어보면 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허위 매물. 이게 8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기억 내연이 법률에 있고요. 디귿부터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니언, 중개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디귿에 중개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위험해 보면 중개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올리는 겁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올리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원룸 같은 거는 직방, 다방에 보면 월세 10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하는데 10만 원짜리 있다고 올려요. 그 전화하면 진짜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금방 나갑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택시 타고 갔더니만 예, 금방 나간다고 했잖아요. 금방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미끼 상품, 낙심의 물. 일단 손님 오게 하려고. 그럼 오면 이제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먹고 살려고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절반 정도는 욕하고 가고 절반은 또 계약한대요. 어차피 다른 데도 다 40, 50 하니까. 또 이게 이제 허위 매물 올리는 게 대표적인 게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소 안 받아놓고도 옆에 부동산에 올려놓은 거 자기도 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손님 전화 오면 그 옆에 진짜 올려놓은 부동산하고 공동중개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 다 이게 허위 매물, 여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3번에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다음에 4번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단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네 군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네 군데입니다.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다음 민법상 비영리법인,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입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입니다.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이 분기별로 밑줄 치세요.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이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이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2번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억에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12월 31일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되겠죠. 3번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억,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은 뭐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허위 매물 올리는지 그 지금 감시한다는 이야기죠. 모니터링이. 자, 그러면 모니터링 절차를 보면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수탁기관. 모니터링 기관이 되겠죠. 모니터링. 모니터링 수탁기관.
모니터링 그 지금 4번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다음에 민법상 비영리법인,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모니터링 수탁기관입니다. 수탁이나 위탁이나 같은 말입니다.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위탁이라는 말을 쓰고요. 맡긴다는 뜻이죠. 맡아서 하는 쪽에서 보면 수탁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위탁기관, 수탁기관은 정반대 말인데 같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계획서를 가장 먼저 조금 전에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계획서가 기본 모니터링은 언제까지 제출을 한다고 했어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계획서부터 제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모니터링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합니다.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결과 보고서 제출은 기본 모니터링은 며칠 이내?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모니터링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 제출해야 돼요?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모니터링 절차가 되겠고요. 이제 이 모니터링 절차하고 헷갈리는 게 그 6번에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억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리언의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디귿의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를 수행합니다. 3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에는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는 보면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국감정원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네 군데였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억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리언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다음에 디귿의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창고인의 인적사항. 오늘 문제에 창고인의 인적사항인데 증인의 인적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 없어도 됩니다. 또는 창고인의 인적사항입니다. 증인까지 있어야 되면 신고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5번에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안을 요청할 수 있다. 6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기억에 보니까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니언 신고인이 보안 요청에 따른 보안을 하지 않는 경우, 디귿의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리얼의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조치 요구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요, 신고사항을. 물론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종결하려면. 7번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신고센터에 통보입니다. 아까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했죠. 그런데 여기는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8번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9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0번에 한국감정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마 지금 이런 내용이 기본서나 문제풀이 책에나 이거 이때까지 나왔던 책에서는 보지는 못했죠. 8월 21일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절차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신고센터.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입니다. 교란행위 신고센터 절차입니다. 신고센터 운영 절차인데 자 신고 신고센터입니다.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인데 한국감정원의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때에는 한국감정원의 위탁을 해야 됩니다. 한국감정원의. 자 그러면 신고센터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은.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신고, 이거 승인을 어떻게 보면 1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신고 접수를 받는데 신고 접수는 서면으로 신고인,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신고센터는 조사 및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며칠 이내? 10일 이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통보를 해야 되고,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역시 또 민원인에게,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고 접수되고 나면 서면으로 접수를 해야 되고, 접수하고 나면 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또 보안을 요구할 수도 있죠. 신고인에게 보안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및 조치 요구 결과를 직전, 그게 보면, 직전달, 동그라미 구분해 보면 직전달의 신고사항,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며칠까지 제출해야 돼요?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10일, 매월 10일까지, 여기 10일. 그래서 우리 그 암기 프린트에 보면 10일에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신고센터에. 이게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하는 것처럼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니터링 절차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업무 처리 절차,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